최근엔 환경 변화로 기와에서 자생하는 와송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보고서 2년을 묵으면 요 정도 큰단 말이에요. 저기서 파종을 해서 3년 되던 해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의 겨울을 나며 몸속 혹관리에 도움되는 각종 영양분을 응축한 와송은 꽃대가 자라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수확하는데 꽃을 피우고 나면 죽기 때문에 생와송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만 농장,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성장이 멈춘 와송을 그대로 말린 건와송은 1년 내내 농장과 인터넷, 약재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와송은 어떻게 먹는 건가요? 처음에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이걸 흐른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바로 잘라가지고 드셔도 돼요. 껍질부터 수분 가득한 과육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와송. 처음 접한 와송의 맛은 어떨까? 아우, 신데요 이거. 자두랑 앵두 같아요. 앵두 맛 비슷하죠. 네. 네. 활성산소를 줄여 몸속 혹 예방에 도움을 주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시큼한 맛을 낸다는데 하지만 약성이 강해 과다 섭취 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하루 400g, 약 두 송이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과일에도 갈아 먹고 요구르트에도 갈아 먹고 건강주스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먹으니까 피가 맑아진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생와송을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새콤달콤한 주스로 즐기면 혹을 만드는 염증 완화 효능이 배가 되고 말린 와송을 차로 끓여 섭취하면 혈액 속 지방 제거에 도움을 줘 몸속 혹 관리에 도움을 준다. 혹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붕 위의 약초 와송.